걸그룹 가비엔제이의 멤버 노시현이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시현이 이날 3시 신사동의 한 의류 매장에서 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노시현은 점원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가비엔제이 소속사 측은 노시현이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밝히며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